제가 또 회사한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7월 말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염과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좀 비상사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또 날씨도 덥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지난주 주말에 그 청도, 창원에 있는 그 처갓집을 다녀왔는데요. 생각보다 뭐 거리두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는데 조금은 사람들이 그래도 국가에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참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고속도로에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밖으로 안 나가시고 하시는 그런 또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조금은 물론 비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비수도권이 좀 확산이 좀 돼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을 하고 3단계도 적용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예전처럼 뭐 100명 나오고 200명 나오고 뭐 이런 수준으로 내려가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또 종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오늘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48편 48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을 이끌어간 사람들. 제가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그동안에 과연 태양광 산업을 누가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이야기를 이 편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태양광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 거고 앞으로도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 태양광 사업을, 태양광 산업을 누가 이끌어 갔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해주었더니 이제는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는 태양광 산업 자체를 소규모 100kW 미만 뭐 1메가 미만, 3메가 미만 했던 일반 사업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그동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멱살을 끌고 갔다라고 봐보면 지금은 대기업, 공기업에게 조금 몰아주기 식으로 이 산업을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그토록 노력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밥그릇을 뺏어서 대기업, 공기업에게 몰아주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안타까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가 20년짜리, 그러니까 20년 보급 통계를 가지고 오지 못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2020년 보급 통계는 2021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에 발표된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밖에 없기 때문에 2019년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0년 보급 통계가 나오게 되면 저도 한번 확인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원별 비중, 증감률 및 기여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총 발전량 뭐 이렇게 뭐 변경이 됐다. 그래서 비중이 이만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태양광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진행이 됐었는데 2018년도 요만큼이 진행이 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요만큼이 진행이 됐다. 그죠? 92에서 131 정도 됐으니까 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많이 발전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풍력하고 비교를 해보면 태양광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봐보면 한 6배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풍력 자체는 깔고 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우리의 태양광이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과연 요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까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봐보면 좀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요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아니면 다음에 해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잠깐 뭐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폐기물 자체를 다시 성형을 해서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로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 자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폐기물이 나오는 곳이 일반 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석유 정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한 95%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 공장이나 석유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한 95% 정도 된다. 근데 이 폐기물을 다시 성형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공장에서 나오는 거고 어차피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신재생에너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재생에너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폐기물 자체가 요만큼 그러니까 태양광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2배, 3배 정도 되는 이 양 여기는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는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양이 과연 재생에너지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요거를 가중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폐기물일까?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죠. 왜? 이것은 어차피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본다? 라는 것 자체부터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폐기물을 사용을 다시 리사이클하여서 사용을 했을 때는 폐기물로 폐기물 에너지로 봅니다. 재생 에너지로 봅니다. 근데 공장이나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에너지 자원으로 보지를 않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은 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봐보면 좀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서서히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제 개인적인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누구의 노력인가? 저렇게 태양광이 많이 발전을 하는 데까지는 과연 누구의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그만큼이라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을 시작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준 업체 사람들, 업자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준 기업, 그렇게 만들어준 어떠한 개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양광 산업이 그렇게 그들이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이 어찌 되었든 간에 라는 문구를 넣었던 거는 그동안에 태양광 업자들도 많고 태양광 업체들도 많고 태양광에 대한 뭐 실내에 있는 뭐 기업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았고 물론 브로커들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찌 되었든 간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습니다. 태양광이 0에서 지금 현재 봐보면 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1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데 태양광의 비중이 거기서 한 50% 정도 차지를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0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0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유에서 또 다른 어떠한 사업을 발견하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고 국가산업에 기여를 했고 신재생에너지 비율 상승에 지대한 영향과 부정적인 여론을 긍정적이게 바꾸는 노력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문구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태양광 산업을
일반 개인들이 진행을 하지를 않고 처음부터 국가 공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지금 현재의 여론을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처음부터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우리 앞산이나 뒷산을 까 부셔가면서 태양광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걔네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이냐, 걔네들이 오염을 시키고 있다, 걔네들이 뭐 회사적인 이미지 타격과 정부의 이미지 타격과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그랬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태양광 산업은 이만큼이라는 용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나마 개인들이 요만큼이라도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야 그래도 태양광을 진행을 하면 요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내 옆집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눈을 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을 일반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했다라고 하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이게 어떻게 봐보면 정부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 요만큼 해놓은 것을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요만큼 한다고 한들 과연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의문점으로 남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등한시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등한시,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여김. 그동안에 요만큼 진행을 해줬던 사람들을 등한시를 하게 되면 과연 나머지 이만큼을 진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등한시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한 보상은 못 해줄지언정 그동안 요만큼까지 발전을 하게끔 해준 우리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은 못 해줄지언정 우리가 인정은 좀 해주자 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선 시간에서도,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올라갔던 영상에서도 태양광만큼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이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개인적으로 소회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 뭐 이런 것들로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가게 될 건데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대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또 그만큼의 또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대전도 오늘은 한 35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 혹은 출장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4단계, 전국적으로 코로나 4단계, 3단계이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회사 내에서 좀 진중하게 여러 가지 뭐 태양광 현황과 뭐 정책, 그다음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번 주에는 회사 내에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거리두기가 지금 2주간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떻게 봐보면 코로나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하튼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